아, 네, 광고 잘 듣고 왔고요. 아주 광고가 너무 생생해서 좋다.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리는 그쵸. 아, 그런 시간입니다. 각종 축하, 위로, 사연 등등 사소하고도 큰 사연들 어떤 사연이든지 다 환영합니다. 보내주세요. Come on. 사연 보내고 싶은 분들은 브이라이브 밴디트 채널 공지사항에 있는 라디오 사연 전용 네이버 폼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Y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디트 분들. 평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라디오를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행복하네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한 4년 전부터 무리지어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진 친구들인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닥 그렇게 잘 맞는 구석은 없거든요. 나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죠. 근데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저희일까요? 서로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 사람들이 있어 매일매일이 든든합니다. 그 힘으로 가수라는 꿈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손잡고 달려간 지 벌써 300일째! 앞으로의 날이 더 빛날 우리지만 밴디트의 먼데이 라디오 첫 방송과 함께 우리의 오늘을 기념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송이야, 심영아, 정우야, 승은아, 사랑해, 오래가자! 응? 네, 사연을 듣는 동안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밴디트 데뷔 300일자, 네. 먼데이 라디오 첫 방송을 기념해가지고요. 리더인 또 제가 깜짝 이벤트를 했어요. 어머, 저는 울지 않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 소감이 어때요? 저는 울지 않습니다. 저 지금 되게. 어머, 왜 어머. 울어요? 언니 휴지. Don't cry. 어떡해요? 제 너무 감동적이었나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뭐야? 아 근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슬퍼. 뭐야? 나 몰랐어. 나 몰랐어.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사실 들켰어. 제가 제보를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조금 자연스럽게 들켰고 아 승은이한테 자연스럽게 들켰는데 원래 언니들이 극비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들켜버렸어요. 근데 어떡해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찡하네요. 위험했다, 위험했다. 네, 정말 큰일 위험했어요. 진짜 걱정. 괜찮아요? 아니, 저는 사실 처음에 들으면서 네. 뭐지?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갑자기 언니 이름만 빼고 저희 네 명의 이름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가 썼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딱 확신을 했는데 어머 언니 네. 언제 저 알고 있었는데 준비했어? 속았어요. 너가 제일 바보 아니야? 자, 알고 하나, 둘, 셋 있었는데. 하면 이현 언니 사랑해요. 네. 하나, 둘, 셋. 이현 언니 사랑해. 사랑해.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심영이 하나, 둘, 셋 하면 이현 언니 사랑해요. 저왜 진짜 웃어? 사랑합니다. 그러게요. 감동적이에요, 너무. 정말. 진심이랍니다, 여러분. 오래 갑시다. 네, 사랑해요. 좋아요. 성공했네. 잠깐만. 아까 울다가 괜찮아. 여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네. 지금 심형이 울보라고.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된다. 맨날. 이럴 때만 내가 운다니까, 지금. 300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합니다. 다 같이 데뷔 뭐 300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요? 네네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밴드 300일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밴디트 데뷔 300일입니다. 잠깐만. 어머. 역시 이벤트 하면 우리 M&H지. 와, 진짜 이벤트 여왕이야, 우와, 진짜로. 이게 뭐야? 어머. 아니, 근데요, 이거 케이크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우와, 귀엽다. 어떻게, 이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손 밀자. 그래, 좋아요, 이거 우리 좋아요. 반딧불이 해주신 거래. 진짜? 어머, 진짜요? 어떡해. 진짜요? 대박. 우리 반딧불. 너무
진짜 감아 너무 예쁘다. 나 안 그래도 케이크가 너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소원을 빌고 다 같이 불어볼까요? 네. 소원을. 빌었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끝나고 인증샷 딱 찍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놓고. 아, 데뷔 300일을 딱 맞은 날 먼데이 라디오가 시작을 했어요. 정말 네. 뜻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죠. 맞아요.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반딧불 잊을 수 없잖아요. 네. 한마디씩 합시다. 반딧불. 승은 하면은 승은 DJ 하면은 삼행시 아니겠습니까? 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반딧불. 오, 좋다. 네. 오케이, 오케이. 반. 반 해버렸어. 디. 뒷불에 케이크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안겨줘야겠어. 자, 그러면 그냥 다 3행시로 갈까요? 아, 네, 좋아요. 그냥 이 난처한 자, 송이 언니. 시작. 반. 반딧불. 디. 딛다 딛다. 와, 진짜. 불. 불 활활 타오르게 사랑해요. 어, 왜? 왜 반응 왜 그래요? 오! 나 지금 오! 아, 나 뭐 해야 돼서 아 수심에 담겨있어 지금. 아, 네, 해볼게요. 네, 시작. 반 반들 반들해요. 딛 디 DJ 우리 했어요 오늘 했어요.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아, 오늘 했어요. 300일도 했어요. 불! 불 타올라요, 우리의 사랑이! 아, 어떡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사실. 나 좀 잘 못하는데. 자, 그러면 뛰어봅니다. 반! 반! 반짝 반짝 작은 별. 뭐야? 딛다 멀리 있네. 멀리 있다고요? 불. 불나면 어쩌나. 야, 이게 뭐? 언니, 저는 심연 DJ님이 이거 3행시 하자길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준비된 줄 알았어. 제일 못해. 진짜 뭐야? 아, 넘겨요, 이건.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치 없어요, 이건. 그러면 정우 가볼까요? 네. 반. 반쪽이야, 너. 우와! 디. 뒷불이 너네 말이야, 내 반쪽이야. 불. 불 질러버렸어, 내 마음에. 대박이야. 그래도 진짜. 잘했다.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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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힘들어요, 정우님. 아, 진짜. 아, 정말 화끈화끈하네요, 우리 네. 멤버들. 아,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이 들으면 좋아하실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바로 누구 이제 3위로면 누구 밴디트의 새로운 음원이 판매됩니다. 바로 쿨이라는 곡인데요. 정말 그냥 그 자체 말 자체로 쿨해요. 그리고 바다에 온 것 같고 네. 시원시원하죠? 네, 시원시원한 밴디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맞아요, 다예요, 맞아요. 정말.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긴장한구만. 네. 아기 외용이가. 아, M&H에서 2020년 새롭게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저희 밴디트가 출격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새 음원 쿨 발표하면 많이 즐겨주시고요. 밴디트가 앞으로 데뷔 3년, 13년, 30년이 되는 그날까지 반딧불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 건데 이런 또 특별한 날 저희의 데뷔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밴디트의 호커스 포커스 듣고 올게요.